질병, 사건, 사고, 화재 등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존재하는데요. 예고 없이 찾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죠.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 금액은 정당한 금액일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손해액 및 보험 금액의 평가가 보험 사업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보험 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를 위해 보험 사업자나 보험 계약자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손해사정사인데요. 이 손해사정사는 사고 현장 조사와 손해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해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하고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 자료와 보험 약관 등을 분석 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 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추적 조사하는 손해 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객관적인 판단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직업, 손해 사정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사고 조사를 하고 과실을 판단하고 후유 장애 등을 검토하여 그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백주민입니다.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손해사정사가 돼 약 15년 정도 업무를 해왔고 지금은 큰믿음 손해사정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원래 회계학이었으나 첫 직장을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이 엄청 많고 그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청구된 보험금을 심사하거나 현장에서 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멋있으면서 최고의 전문가로 보이더군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경 야독하여 3년 만에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혹은 피해자 개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손해사정 조사를 해야 하고 명확한 근거에 따른 손해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보험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보험 상품은 끊임없이 개발되며 관련된 법원의 판결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 사건마다 쏟아지는 판결들을 습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고조사 및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각종 분쟁조정 사례가 계속 공지되므로 이러한 분쟁조정 사례를 연구하고 보험증권 및 약관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식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로 한 사건 한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손해사정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손해를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다 보면 본인의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청구 시 제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사고 조사를 하고 과실을 판단하고 후유장애 등을 검토하여 그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손해사정사는 끊임없이 판례를 연구하고 관련 법규를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 사건마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대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 때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세와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결정과 보고서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다 보니 손해사정사의 전문성과 함께 인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 등을 만날 때 갖는 태도 역시 중요하며 매 사건을 대할 때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대하면
결과에 다소 불만이 생기더라도 손해정사를 신뢰하는 만큼 이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급작스러운 교통사고 후 제가 손해정사로 합리적인 결과를 안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때 상심이 컸던 여성분을 더 배려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여 원만하게 처리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여성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험 제도는 우리 삶에서 가족과 삶의 지킴이 같은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도로에서 법을 실행하듯 공정한 보험금 및 손해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를 심사하고 조사하는 손해하정사의 업무는 매우 매력적인 일입니다. 손해하정사라는 직업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직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우리 사회에서 멋진 보험 전문가인 손해하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데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재물, 차량, 신체 등 종별로 1차, 2차 시험에 합격한 뒤 관련 기관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후 종사할 수 있으며 시험 응시에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생명 보험, 해상 보험 등 각종 민영 보험 회사와 손해 사정 법인 업체에 취업하거나 고용 손해 사정사로서 경력을 쌓은 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는데요. 손해 사정 업무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므로 보험회사에서도 일반 법인체나 개인 사무소의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는 손해액 평가와 보험금 산정을 필요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손해 사정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양한 사회 구조 변화로 각종 사건 사고가 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보험 청구율이 높아지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 사정과 관련 업무와 인력 수요도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손해 사정사가 다루는 영역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사고였다면 최근 질병, 업무상 재해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고객들 스스로 이미 많은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역량이 요구되는데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직업, 손해 사정사에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